공연이 있었어요. 네. 댄스 퍼포먼스 무대가 있었는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. 저 네. 틀리면 안 되고. 네. 제가 이제 첫 등장에 저의 짧은 솔로 안무가 있어요. 어. 네. 첫 안무 동작이 팔을 뻗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 주저앉았는데 뭔가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. 주저앉았는데 네. 딱 일어났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소리가 무엇인가. 어. 지금 어쨌든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을 확인할 수는 없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바로 앞에 팬들이 다 계시는데. 네. 네. 5만 명. 5만 명이 보는 와중에. 2만 명 보는 와중에. 무지직.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였는데. 확인해 볼 수도 없고. 아이고. 어쨌든 본인은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? 그 소리에 대해서. 춤을 조금 확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약간 좀, 좀 소심하게 추기 시작했어요. 걱정이 되니까. 제가 내려와 있는 바지들을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엉덩이 좀 가리고 그리고 춤을 췄어요. 네. 이제 다 핸드 약간 좀 느낌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. 딱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엉덩이 부분이 이제 찢어진 줄 알았는데 네.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엉덩이가 없다고? 야. 엉덩이 부분은 이제 무사한 거예요. 예. 아 엉덩이 아니야. 소리가 찢어진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? 괜찮았다고? 아, 안 찢어졌구나. 안 찢어졌구나. 다행이네. 벗으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곳을 거의 이게 요만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빵! 주먹 두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크기가 어디에 찢어진다는 거예요? 뒤쪽이 아니면은 어디야? 앞쪽 뒷부분이 아예 뒷부분이 아니라 앞에까지 이어지는 아예 라인이 네. 야 이거 야 무슨 자유를 드릴까? 예 이렇게 그냥 우와. 더 웃겼던 건 춤추면서 나 바지 찢어진 것 같아! 이랬어요. 근데 유련이가 뭐! 이러는 거예요. 네. 갑자기 내려와서 야, 나 춤 제대로 못 췄다는 거예요. 유리 씨가? 언니 바지 찢어졌다고 하는 줄 알고. 재밌다! 재밌어! 네가 찢어진 줄 알고. 바지 찢어진 줄 알고 언니도 춤을 제대로 못 췄다고 하는 거예요. 야. 아니 사실 이게 뒤면은 좀 덜 당황해요, 사실. 그렇지, 뒤쪽은. 근데 앞이면은. 너무 당황했어요. 예. 그걸 내려오고 나서 아신 거잖아요, 결국. 예, 내려오고 나서 알아가지고. 와, 이걸 어떡하냐, 어떡하냐. 사진이나 이런 거. 맞아, 맞아. 예, 사진인데. 그러니까. 막 찾아봤어요. 찾아보면 다행히도 아무 사진이 없더라고요. 도쿄도 혹시나 많아. 지금 이거 말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올리시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. 어머. 예. 제발 울리지 좀 말아주시고요. 예. 다행히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궁금하긴 하네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예. 어? 아, 준비를 못했다고요. 예. 사진이 없어요. 유나 씨, 네, 사진이 없어요. 아니, 그럼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나 씨 토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말하다가 왜 자기가 좋아서 웃는 거 있죠? 왜? 수감이에요. 아 정말요? 한 모습. 아, 좋았어. 살려가시면 되죠. 아니 그러면 소녀시대 분들은 무대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. 태연 씨 혹시 없었어요? 태연이가 최고. 대박 하나 있구나. 아이고 아이고. 얘기해줘요. 태연 씨 더 큰 거 있으세요? 더 큰 거 있어요. 저는 상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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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이다 보니까 네. 좀 뭔가 타이트하게 의상을 입을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또 이제 콘서트 하다 보면 막 많이 이렇게 막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더 타이트해져요. 예. 그래서 이제 곡 처음 부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숨통이 뭔가 춤을 추는데 지쳐야 되는데 갑자기 숨이 갑자기 뭐가 트이더라고요. 예. 어우 편해. 뭐가 막 갑자기 편안하더라고요. 아우 여자들이 저만 알아. 그래서 어? 이게 뭘까? 그랬는데 여기 옆에 지퍼가 이렇게 있었어요. 예. 그 옆부분 지퍼가 아예 오픈이 된 거예요. 아니 이게 저희 콘서트 때 저희는 솔로가 아닌 듀엣으로 했어요. 저랑 티파리 씨가 같이